가전제품이 가전이 아닌 작품이 된 시대. LG 시그니처는 가전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포지셔닝하며 가전제품의 퍼니처 디자인 시대를 열었습니다. 노년 가구 거리에 당당히 LG 시그니처가 오픈했는데요. 갓 LG를 외치고 있던 찰나, 가구를 맞추듯 가전을 맞추라는 삼성의 솔깃한 제안. LG와 삼성의 라이벌 구도, 아우 언제나 꿀잼이에요. 프리스티지급 냉장고 대결에서 삼성 비스포크는 가전이 아닌 가구를 선언하며 공간을 찾아갑니다. 힙플레이스와의 콜라보를 통해 공간과 하나 되는 오프라인 마케팅, 바로 이것이죠. 비스포크 로드, 함께 하실래요? 슈퍼 막쉐, 레스토랑면서도 또 슈퍼 같고 프랑스 같으면서도 또 미국 같은 이곳, 뚜루몽 다이닝 그룹의 새로운 브랜드예요. 슈퍼 막쉐는 프랑스어고요. 슈퍼마켓이란 뜻이죠. 이곳에서 파리지엔드가 돼서 이태원의 감성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죠. 신선한 토마토. 신선한 토마토. 장을 보던 중 비스포크 발견. 되다 비, 말하다 스피크. 고객이 말하는 대로 색깔과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냉장고. 슈퍼막스의 인테리어와 깔맞춤한 비스포크. 이 공간과 아주 잘 어울리는데. 빨강, 노랑, 파랑. 이곳이 힙스터들 사이에서 인스타 성지로 불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사진 찍으면 핵인싸될 각이에요. 미러볼이 반기는 이 공간. 느낌 오시나요? 밤이 되면 클럽으로 바뀐다는데요. 여긴 밤에 와야 되겠네. 이곳이 왜 이태원스럽냐고요? 메뉴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메뉴판도 쿠폰북 같고요. 스테이크, 파스타, 햄버거, 그릭 피스타치오, 비프 브리기뇽, 프렌치 디 파니니 등등등. 범지중해 음식으로 유럽 여행 도중에 들른 동네 델리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오늘 전 이곳에서 먹고 먹고 자, 또 먹습니다. 고기 킬러니까 삼겹살부터 먹겠습니다. 포크벨리. 우와. 예. 나이프 썰고. 이태원의 컬러풀한 레트로 감성으로 배를 채우는 거죠. 가전이 아닌 가구다라는 선언에 걸맞게 비스포크를 만난 이곳은 경리단길의 가구점 리치우드. 모던한 유럽 가구와 프리미엄 빈티지 가구를 만날 수 있는 편집샵이에요. 정신줄 놓으면 통장이 텅장 되니까요. 정신줄 꽉 붙들어 잡고 구경 한번 해볼까요? 이곳은 이미 완성된 공간에 포인트 가구로 두기에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집에 데려가고 싶은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쁜 비스포크가 있네요. 가구 사이에 있는 비스포크 보니까 정말 가전인지 가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는 비스포크가 북유럽을 만납니다. 가로수길에 위치한 덴마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헤이에 왔어요. 아시죠? 비스포크. 옷장인 듯 옷장 같은 옷장 아닌 냉장고. 홈 인테리어에 맞춰서 9가지 도어 색상, 3가지 질감으로 나만의 맞춤 냉장고를 만들 수 있는 비스포크. 아 그래. 진짜 예쁘긴 하네요, 정말. 소품은 어떤 가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빛이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이제 냉장고도 가구와 소품을 맞추듯 케미 따져가며 맞출 수 있게 됐어요. 헤이의 쇼파가 너무 편안해서 잠시 휴식을 좀 취해봤습니다. 서울 한복판, 임대료 금값인 종로에 힙스터들의 성지로 불리는 감성 편의점 고잉메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편의점이라는 거죠. 지난해 요괴라면으로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옥토키 프로젝트가 이번에는 편의점을 오픈했대요. 세상에 없던 것은 아니지만 새롭고 지금까지의 편의점과는 개념부터 다른 이곳. 개념 만두, 개념 볶음밥, 요괴라면, 요괴밀크 등 파는 제품들도 아주 힙하면서 기괴해요. 아니 삼성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젊은 층에게 마케팅하기 위해서 감성 편의점에도 비스포크가 있네요. 일반 편의점처럼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라면과 볶음밥, 만두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도 자리 잡고 있어요. 게다가 와인을 곁들여 혼술도 할 수 있는 프리미엄 분식점인데요. 진짜 맛있었어요. 이 가격과 이 맛이면 완전 가성비 짱! 우와, 맛있겠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 있는 편의점입니다. 맛있어.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기서 저녁 한 끼, 술 한 잔. 캬, 감성 돋는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표현하는 게 익숙한 힙스터들, 힙스터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힙플레이스의 비스포크와 하나되는 비플레이스를 만든 삼성의 마케팅. 우리 뭔가 협찬 프로 같아.